제가 몸에 지금 알러지가 엄청나게 일어난 상태고 결과를 받았거든요. 새로 추가된 알러지를 발견한 게 있느냐? 씻고 나온 비포의 건조한 얼굴 한번 보시고 지금 얼굴도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꽁지입니다. 저는 오늘 오랜만에 겟레디 인미라고 해야 될런지, 이건 또 새로운 질병 리뷰 토크를 썰을 풀어야 되는 건지 되게 애매모호한 경계선 안에서 오늘 화장을 좀 시작해보도. 제가 지금 스튜디오에 왔는데 집 근처로 잡았거든요. 근데 조명도 없고 다 망가졌어. 렌탈 스튜디오가 이게 무인인 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네요. 다시는 여기로 오지 말아야지. 아무튼간에 지금 애기들 점심 먹는 거 다 지켜보고 병원에도 갔다 오고 세팅을 한 건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쌩얼이거든요. 쌩얼로 돌아다녀가지고 기초만 바른 상태예요. 뭘 발랐냐면 퍼셀의 픽셀 바이오 앰플, 이거 유산균, 더마펌 바이오 코렉션 앰플 콜라겐, 이 친구 으시오의 더 워터리 부활초 인텐스 크림, 이렇게 발랐습니다. 밖에 나오기 전에 그렇게만 처리를 하고 왔는데 지금 보이시나요? 아직도 윤광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사실. 지금 여기 히터를 틀어놓고 있는 스튜디오라서 굉장히 건조하고 후덥지근하거든요. 시간도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질반질한 이 윤광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한 번 더 바를 거예요. 왜냐? 나는 오늘 이 제품을 잠깐 소개를 할 것이기 때문이죠. 씻고 나온 비포의 건조한 얼굴 한번 보시고 지금 얼굴도 한번 봐주세요. 광고라고 해서 뒤로 가기를 누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 진짜 찐텐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요. 얘를 꾸준히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아시죠? 저 뷰티로 시작해가지고 화장품 협찬이 아직도 계속 들어오기도 하고 제가 구매를 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얘를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요즘은 꾸준히 쓰고 있는 제품은 에스테틱에서 단지형으로 받았던 재생크림. 진짜 꾸덕하고 엄청 무거워가지고 정말 특수한 날에만 이제는 바르고 있는 그 크림이 있고, 얘는 정말 데일리로 순하게 자주 바르고 있는 크림이에요. 이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 하우파파라고 하는 육아 브랜드, 유아 기초 제품을 판매하는 브랜드에서 파생돼서 나온 건데, 대표님께서 와이프분이 임신을 하셨을 때, 여보 내 아기가 내 몸속 수분을 다 뺏어가나 봐, 물을 마셔도 발라도 발라도 건조해 라는 고민에서 내 와이프의 고민을 해결해 줘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so sweet하고 romantic한 그런 방식으로 제품이 개발이 된 게 얘예요. 속 건조를 확실히 잡아줄 수 있는 아이템. 임산부부터 출산하고 이어지는 그런 엄청난 건조함, 땡김 있죠. 우리 아기들이 수분을 다 가지고 가가지고 뭘 발라도 건조, 지성이었던 분들도, 복합성 건성 그냥 전향이었던 분들도 아기 낳고 나면 무조건 건조해지거든요. 따가울 정도로 건조할 타이밍이 와요. 물론 이제 체질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그건 좀 더 오래 걸리는 이야기, 뒷이야기고, 굉장히 건조할 때는 이런 속건조 잡아줘야 되거든요. 뭐라고요 여러분? 속건조. 이걸 잡아야 여러분의 미래가 행복해져요. 제가 지금 두 번 내진 세 번 추가로 레이어링을 한 거거든요. 나 지금 계속 겟레디 인미를 찍을 거고 화장을 올릴 건데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올리는 이유가, 저는 얘를 바르고 화장이 밀리거나 뜬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때밀리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순하고 약간 마일드한 제형도 굉장히 잘 잡아서 저는 이 친구를 화장할 때는 항상 요즘 발라주고 있거든요. 자기 전에 딱 바르고 아침에 일어나면 건조한 느낌, 당기는 느낌이 전혀 없었고요. 이름도 워터리 부활초잖아요. 요즘 올리브영 간판만 가보면 올리브영에도 부활초 이렇게 쓰여져 있는 성분도 있고, 꽤 그래도 좀 트렌디한 제품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척박한 사막에서도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주면 다시 살아난다는 되게 수분 흡수력이 엄청난 부활초라는 친구를 추출 물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62만 ppm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넣어가지고 속건조를 확실히 잡았다. 내 얼굴에 물기를 터준다. 아쿠아 포린을 형성을 해가지고 촉촉한 피부로 만들어준다 라는 게 포인트. 무엇보다 이제 임산부 와이프를 위해서 만들기 시작한 거다 보니까 태어날 아기한테도 이렇게 얼굴에 닿았을 때 해가 되면 안 돼서 올 EWG 그린 등급, 그리고 엑셀런트 등급 이런 거 다 받아놨다고 하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임신하신 분이나 출산하신 분들도 바르셔도 무방하겠다. 저는 이 제품을 5통씩이나 썼거든요. 지금 비운 애들도 집에 있는 애들만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는 건데, 헬스장에도 지금 하나 놓고 쓰고 있고 친정집에도 한 개 올려놓고 쓰고 있어요. 이렇게 쟁여템이 됐거든요. 왜 그렇게 됐냐면, 사실 단지형이라든지 손으로 퍼서 쓰는 것들은 좀 비위생적이잖아요. 스파츌라를 써야 되기도 하고, 어쨌든 좀 제품 자체가 이렇게 좀 둔탁하게 생겼다 보니까 들고 다니기도 조금 어렵고, 근데 얘는 파우치 속에 쏙 들어갈 정도의 그런 슬림한 패키징, 그리고 이렇게 빼면은 그냥 이렇게 치약 짜듯이 이렇게 편안하게 짤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생적이다. 아까 말한 그런 손이나 스파츌러 필요 없이도 되게 위생적으로 그냥 쭉 짜면 되는 거라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쑥 잘라가지고 치약 짜듯이 이렇게 손 퍼가지고 바를 수도 있고, 얼마나 용기가 심플하고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용기 부분에서도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네 번은 좀 그러니까 이건 목에다 바르자.
아무튼 요 제품 제가 올리브영에서는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쉬운 포인트지만 또 그만큼 요즘 독점의 시대를 약간은 제지를 하고자 지금 애프터 설 연휴 프로모션을 진행을 해서 아직도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꽁지 전용 할인 쿠폰 코드를 또 제가 끌어왔어요. 요거 가지고 가시면 가장 저렴한 최저가로 구매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저는 진짜 만족을 하고서 쓰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꼭 추천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다. 계속 하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인스타에서도 가끔 올리고 유튜브에도 이렇게 끼워서 올리잖아요.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광고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시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메이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아니 다 좋은데 있잖아, 제가 오늘 더 이상 찍고 싶지 않은 질병 리뷰긴 한데 제가 몸에 지금 알러지가 엄청나게 일어난 상태거든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쫌쫌쫌쫌쫌쫌쫌쫌쫌쫌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팔뚝? 이게 지금 다 발진이 일어나서 제가 긁어서 생긴 흉터라고 해야 될까? 똥똥똥똥 올라온 게 제가 긁으니까 다 피딱지처럼 바뀌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썰을 풀어보려고 카메라를 켠 거였습니다. 올리브영에서 샀었던 힌스 벌어가지고 메쉬망인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 메쉬망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힌스도 메쉬망인지 몰랐어. 제가 사실 계속해서 건강하자 컨텐츠를 찍고 또 그걸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기는 했었거든요. 어떤 포인트에서 음식이 잘 안 넘어가. 일단 음식이 잘 안 넘어가고 식욕이 없고 밥을 봐도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한 세 입 먹으면 배부른 느낌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먹고 싶지 않아. 그냥 식사하고 싶은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 배고프지도 않아. 이래도 되나. 먹긴 먹어야 될 텐데 어떡하지? 그래도 운동은 꾸준히 나가야지 라는 생각과 함께 일단 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영양분은 없는데 운동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체력적으로 몸에 있는 근육이랑 지방들도 다 걷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좋고 어떤 날은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 근데 이게 운동을 내가 너무 빡세게 해서 그렇다. 운동은 운동으로 풀어야 된다. 라는 이상한 생각으로 힘들어도 좀 나가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괜찮겠지 하면서 나가가지고 체력을 소진하고 오고 근데 밥을 잘 안 먹고 제가 볼 때는 영양 부족에서 온 약간 영양 실조 같은 느낌의 증상이 아니었을까. 왜냐면 제가 가렵기 시작했던 시즌이 정확히 1월 30일쯤이었거든요. 열몸살이 나면서 교통사고 난 것처럼 등부터 가슴, 배, 어깨, 목, 머리까지 쫙 굳어버려가지고 뭘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알아 누웠었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좀 괜찮아지나 싶었던 찰나에 가려움증이 시작이 됐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파서 그런 거야, 아파서. 세상에. 호랑이 낳고는 19개월, 유리 낳고는 8개월이나 지났잖아요. 이 정도면 사실 좀 건강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저를 약간 과신? 과대평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꽤나 많은 엄살을 부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동 가서도 막 힘들어요 막 이렇고 일할 때도 좀 이렇게 힘들면 잠깐 이렇게 멍 좀 때렸다가 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닌가 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DM이랑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나도 그랬다, 나도 아기 낳고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런 식으로 막 발진이 우르르 올라오더라. 근데 병명 같은 걸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장미색 비강진, 뭐 다형 홍반, 다이어트 두드러기. 제가 갔던 내과 이거 그거예요 라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뭐 당신 너무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셨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딱 보더니 알러지 반응이네요. 가려움 참을 수 있는 약 주는 거 있죠. 항히스타민제 알러지 약들 그런 거 그냥 처방을 해주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뭐 알러지죠 뭐 이런 식이어가지고 약 받았을 때는 꾸준히 먹으면 낫겠지 그러면서 별 생각 없이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 세상에 그걸 먹어도 효과가 없네.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가려운 그거는 막 미치겠더라고요. 아토피랑은 조금 다른 느낌인데 막 온몸에 벌레 기어가듯이 간지러운 게 약을 먹어도 별 차이가 없이 심해져가지고 나는 좀 너무 많이 바른 것 같은데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약간 요 팔자 여기 어두워지는 구간을 밝은색 컨실러로 밝혀놓겠습니다. 레드레이의 듀얼 핏 컨실러 피카소 195번 브러쉬로 이렇게 덜어가지고 처음에는 내과에 가서 처방을 받은 거였는데 아, 안 되겠다 피부과를 가야겠다 근데 거기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냥 뭐 알러지 반응이라서 일단 약을 처방을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처방을 받고 시간을 보냈는데 역시나 점점 심해지는 잠도 잘 못 자고 괴로워하다가 평일 되자마자 다시
처음 갔었던 내과로 날아갑니다. 제가 너무 못 참겠어서 주말에 피부과도 다녀왔는데 먹어도 똑같다. 혹시 처방해준 약이 지르텍이랑 비슷한 거냐. 근데 내과에서 그래요. 아니야, 지르텍보다 훨씬 더 센 약이에요 그거, 라고 하면서. 근데 제가 지르텍도 같이 먹었거든요. 너무 못 참겠어가지고. 근데 그게 기분 탓이었는지 살짝 좀 가라앉긴 했었는데 그 상황을 설명을 드리니까 내과에서 선생님이 저기 이럴 게 아니고 큰 병원 가보셔라. 이 병원 저 병원 가면서 막 고생하지 마시고 정밀검사를 받아봐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센 약을 처방받았는데도 호전이 없으면 정밀검사를 받아봐라. 소견서를 써주셨죠. 그래서 근처에 있는 큰 병원에를 간 겁니다. 여기 좀 커버가 됐죠? 큰 병원에 다행히 당일날 예약이 돼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3CE 요즘 맨날 쓰고 있는 브로우 펜슬 쿠션 그레이 브라운 컬러. 근데 큰 병원에서도 딱 그냥 그랬어요. 보자마자 뭔가 병명이 딱 나올까 싶었는데 알러지래. 그냥 뭐 알러지 반응이라서. 알러지 반응이네요. 그래서 되게 답답했어요. 그동안 아 뭔가 저 뭐 이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이 2주가 지나가고 있나? 보름 되고 있나? 진짜 이게 머리가 자꾸 이렇게 뿅뿅하고 뜨냐. 발진이 어떤 느낌으로 올라오냐면 여드름처럼 똥똥똥똥똥똥똥똥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로 이렇게 올라와요. 그 동그라미가 큰 게 아니야. 진짜 그냥 땀구멍? 아니 닭살의 그 한 포인트만큼만 올라와요. 그것들이 막 가려 미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는 이쪽 팔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양쪽 팔 이렇게 번지던 여기까지 딱 번지더니 다리로 넘어가가지고 종아리 접히는 데가 아니야. 그냥 무릎 뒤에 아래 종아리 윗단?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종아리 전체가 다 미친 듯이 가려워지고 옆으로도 가려워지고 허벅지는 전체가 다 이제 나중에는 가려워지고 그래서 허벅지까지 옮겨갔을 때는 진짜 이제 미치고 팔짝 뛰는 지경에 이르러서 잠을 잘 수가 없었더라.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브라운 제품을 써보려고 그래요. 에뛰드의 베스트톤 아이 팔레트 최애 아이를 구매했거든요. 디테일이 너무 귀엽네. 꽃 모양도 그려져 있고. 오! 까서 보니까 더 예쁘네. 너무 예쁜데요? 옛날엔 진짜 이런 컬러 엄청 잘 썼었는데. 이 달빛 컬러. 위아래 중에선 그나마 핑크기가 가미된 친구로. 바로 안쪽 컬러 살짝 섞어서. 오! 예쁜데? 해피해피 꽃잎이 그려졌었던 친구로.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께서 DM을 주셔서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아, 이게 다른 사람들도 다 겪는 거구나. 티를 안 낸다 뿐이지 다들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내 면역력 챙기고 내 장 건강 챙기기 위해서 유산균 만들고 그랬던 거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계속 깜빡깜빡 하거든요. 영양제 챙겨 먹는 거. 그 한 알 먹는 것도 가끔 이제 깜빡한단 말이지. 바쁘고 이러면은 일 끝나고 와가지고 씻고 진짜 자기 바쁘지. 그나마 습관 들어져 있는 거는 씻고 이제 로션 바르는 것 정도지. 스트레칭도 습관이 안 들어있어서 개고생하는데 먹는 거 느슨해지면서 그것도 같이 이제 느슨해졌던 게 한 방에 온 게 아닌가. 내가 만약에 아기를 안 낳았어도 이렇게 골골거렸을까? 아, 그랬던 것 같죠? 아니 이거 은은하게 너무 예쁜데? 아래에도 같이 은은하게 너무나 예쁜걸? 모카 컬러로 완전 진한데 펄이 들어가 있네. 진짜 브러쉬 싸움인 것 같아. 디테일은 장비빨이에요 여러분. 화장도 그려지는 느낌이 달라. 4일 전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등까지 번지고 지금 팔 어깨 위까지 다 번지고 이래서 배도 막 간지럽고 막 이랬어가지고 막 아 나 이제 큰일 났다 온몸이 다 이렇게 되겠구나 싶어서 너무 절망적이었는데 다행히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강릉 놀러가가지고 거기선 그 얘기하시는 거야. 너 영양 부족이야. 안 먹어서 그래. 못 먹어서 그래. 빨리 챙겨 먹어. 빨리 챙겨 먹어. 더 먹어. 너 아주 그냥 배 터져 죽을 준비해라. 엄포를 놓으시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먹으라고. 그냥 일단 다 때려 넣으래. 먹고 싶은 거. 건강하게 먹는 것도 먹는 건데 네가 지금 생각나는 거 있으면 무조건 말해. 먹어. 임산부한테 뭐 먹고 싶어? 애기가 뭐 먹고 싶어? 해 물어보는 것처럼 치킨도 시켜 먹고. 어머니가 이번에 엄청 맛있는 햄버거 집을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햄버거도 같이 먹고 인간에서는 시켜 먹었거든요. 그렇게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절로 시간이 지나서 괜찮은 건지 모르겠는데 점점 좀 가려움이 평상시에는 좀 참을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예요. 잠도 푹 자긴 하더라고. 아니야, 아기가 울어서 새벽마다 깨긴 했지만 어쨌든 가려워서 깨는 거는 없더라고요. 점점 괜찮아지고 있는 건가 싶은데 오늘 피검사 결과를 받고 왔어요. 검사 결과 어땠을 것 같아요? 구독해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어우 되게 예쁜데? 되게 깔끔지고 엄청 예쁜데? 완전 반짝이가 있는 걸로 젤 아이라이너 펜슬 살짝 그어놨고 붓펜으로 선명했으면 하는 구간. 아이라이너도 얹어봤고요. 근데 문제가 있다. 브라운
아이라이너에 어울리는 립이 없어. 엄마 세상에. 핑크핑크한 거 들고 다녀가지고 일단 이거 찝으면서 얘기를 마저 할게요. 결과를 받았거든요. 이거 한번 그래도 받아보셔라 라고 주변에서도 얘기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옛날에 다니던 피부과에서 알러지 검사를 받은 적 있답니다. 놀랍죠? 제가 알고 있는 저의 알러지는 고양이, 강아지, 진먼지, 진드기, 먼지 뭐 그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던 그 알러지 항원들은 그게 전부예요. 컬픽스 쓰겠습니다. 오랜만에 샀어요, 에뛰드에서. 새로 추가된 알러지를 발견한 게 있느냐? 없더라고요. 똑같아! 아까 돈 날린 것 같아. 옛날에 받았던 알러지 검사 결과랑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의사선생님한테 그랬죠. 제가 옛날에 받은 적이 있어서 아는데 그대로다. 비염만 있었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선생님도 말을 좀 아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성인 거지 이걸로 실제로 알러지가 일어난다라고 학원에서 말하기는 좀 또 그렇다라는 거지. 뭐야, 그럼 내가 받은 이유가 더 없어져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다리가 멍천지거든요. 멍천지? 점점 가까워졌는데 흥분해가지고. 이제 갈수록 진짜 화장들이 디테일해졌어. 할미는 이제 못 따라가겠어. 그래도 꽤 하나하나 성기가 보이시죠? 근데 그래서 결론은 뭐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절대 알 수가 없었으며 왜 이렇게 몸에 멍이 계속 드는지, 긁기만 해도 멍이 미친 듯이 드는지에 대한 원인도 알아내지 못했다. 근데 좀 괜찮아지셨어요? 라고 물어보길래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약간 잠은 자게 됐다. 약간 참을 수 있을 정도의 가려움으로 좀 줄어든 것 같다. 발등에 새로 생기긴 했는데 아무튼 좀 줄어든 것 같다라고 말했더니 일주일치 일단 더 약을 드릴 테니까 그거 먹고 다시 와보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약간 맥이 빠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뭐 그냥 네. 일단 가려우면은 약을 먹어야 되니까 약을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아쉬운 거죠. 추측성으로만 끝나야 되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딱 알게 되면은 속이라도 시원한데 의사도 모르겠대. 다이어트 할 겁니다 라는 컨텐츠도 몇 번이고 찍었고 꿍건강 어쩌고저쩌고 찍었잖아요. 여전히 먹는 것에 그렇게 큰 습관이 들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저는 아마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숙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맛있게 먹는다는 것이 어떤 로봇이야? 맛있게 삼시세끼를 챙겨 먹는다의 그 마인드셋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또 피부가 다 뒤집어질 정도로 영양이 부족해진 건지 난 몰랐어. 그 누구도 이 결과의 원인을 알 수가 없지만 감히 추측하건대 다양한 이제 출산을 하신 제 구독자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면역 부족, 영양 부족이 맞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고백을 한번 하자면 오늘 아침도 제꼈어요. 애기가 밥을 잘 안 먹어가지고 그거 계속 먹이려고 이제 씨름하느라 시간이 다 가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필리밀리 요즘 뭔가 코화장의 디테일 잡기 정말 수월한 아주 광이 반딱반딱 나는 오늘 피부네요. 자, 이제 저는 여기서 지금 갖고 있는 립이 다 죄 핑크색이에요. 어떡하면 좋아. 제가 레어뷰티에서 샀었던 제품들이 있거든요. 남들 다 리뷰할 때 나는 사다 놓고 리뷰도 안 했어. 그냥 사만 났어. 그나마 브라운틱한 친구 골라가지고 이게 파우더리해지거든요. 바르면 부분 위주로. 저처럼 옆광대가 또드라져서 땅콩형 얼굴이신 분들은 옆으로 넘어가지 말래요. 요즘 블러셔 바르는 포인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놀아라. 근데 저도 막 앞에 옆에 뒤에 다 발라봤던 입장으로서 뒤에? 공감합니다. 앞에다 바르면 확실히 시선이 이쪽으로 몰리면서 옆광대가 좀 덜 보이는? 코벽 한번 타고 이렇게 타고 그리고 얘로 각질 다 떴다. 큰일 났다. 아, 얘가 그래도 조금 아, 근데 얘 플럼인데? 서크가? 아, 뜬다 떠. 아, 큰일 났다. 수습할 걸러가 히익! 애교살 조금만 더 살리고 얘로 조금 섞어볼까, 입에다가? 요모카 모카 컬러로 입술 한번 조져봐? 안 그래도 망한 거 한번 더 망해봐? 요즘 립 체인저라고 해가지고 컬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 괜찮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아, 각질도 좀 죽는 것 같은데? 파우더리한 게 좀 얹어지면서? 만족.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건강하시라고. 저는 글른 것 같으니까요. 이번 생에 여러분들만이라도 건강하십시오. 건강한 마인드와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많이 허약했어요. 이렇게 처먹지 않는 습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엄마가 눈물 콧물 다 흘리셨다고 해요. 맨날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 한 입이라도 먹이려고 그러고 빼빼 말라가지고 에너지는 넘치는데 그렇게 소진이 되고 충전은 안 하니까 맨날 이제 딸피로 배터리 방전된 상태로 항상 이제 병원에 실려가고
그랬던 유년 시절을 보냈거든요. 근데 성인이 돼서도 별반 크게 차이가 없네요. 얼마 전에 기대수명 확인하기라는 홈페이지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하는 건지는 몰라도 이제 시댁에서 아버지께서 그런 거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단톡방에 올렸는데 시아버지는 106세까지 사신다고 나와가지고 그럼 나는 몇 세까지 살지? 하고 꽤나 되게 객관적, 진짜 초객관적으로 평소 습관과 그런 거를 해서 적었거든요. 몇 살 나오는지 아세요? 제 기대수명? 68세가 나오는 거예요. 저 68세에 죽어요. 시아버지보다 더 일찍 가는. 그래가지고 저도 좀 놀래서 단톡방에 올리진 않았었는데 나중에 이제 스무스가 꼰지르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제 강릉에서 많이 챙겨 먹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소개한 누시오라는 제품을 통해서 피부 건강도 챙기지만 몸 건강도 솔찬히 챙기길 바라면서 마무리로 말씀드릴게요. 저 옷 입었어요. 이렇게 하면 오늘 메이크업 끝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즐거운 삶을 사세요. 안녕!